얼굴 반반하고 술만 따를 줄 안다고 다 기생이 아니야. 웃음을 원하는 손님 앞에서는 웃어야 하고, 눈물을 보길 원하는 손님 앞에서는 울 줄도 알아야 돼. 어디 싫은 손님이라고 무례하게 굴어! 여자와 기생의 차이가 뭔줄 아니? 여자는 여자이기 전에 먼저 사람이어야 하고, 기생은 사람이기 전에 먼저 여자야. 기생 노릇을 하는 동안 보통 사람들이 갖는 자존심 같은 건다 버려야 돼. 너희들 중에 그 잘난 자존심 때문에 남자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지 않으려고 하는 아이가 있어. 그런 성질은 잘 묻어뒀다가 기생 노릇을 그만두고 다시 여자로 돌아갈 때 찾아가도록 해. 다들 물러가고 해오리는 남아. 넌 22살 때까지만 기생 노릇을 한다고 했지? 네. 왜? 그때쯤이면 동생들도 웬만큼은 앞가림을 할 수 있게 될 테니까 그 뒤부턴 저 자신을 위해서 살고 싶어요. 어린 나이에 네 인생을 설계해 놓은 걸 보니 넌 아주 똑똑한 아이야. 하지만 네 계획이 짧은 기간 동안에 많은 돈을 벌어야 되는데, 너를 보는 손님마다 다 너에게서 등을 돌리면 어떻게 되겠니? 무슨 말씀이세요? 이깨다 국장 말이다. 아직 병문안 한 번 안 갔다면서? 이깨다 국장이 총독님 조카라는 건 알고 있겠지. 앞으로 총독부에서 나온 사람들이 널 달갑지 않게 여길 거다. 상관없어요. 저도 그 사람 달갑지 않아요. 속된 말이지만 무서운 거하고 더러운 거하고는 다르지. 제가 굶어 죽게 되고 우리 식구가 다 거리로 나앉게 돼도 그 사람 문병 같은 거 못 가요.